자, 이번 시간에는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란 바뀔 수 있는 어떤 값이라는 뜻이죠.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라는 것은 name은 egoing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 저 name이라고 하는 문자는 egoing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자, PHP도 똑같이 동작하는데 PHP는 문법이 조금 특이해요. 앞에 달러를 붙이시면 그게 변수 이름이 됩니다. 달러를 붙이지 않으면 변수가 아니에요. 자, 그럼 실습을 한번 해보죠. phpjs에서 새로운 파일을 만듭니다. 4.php 그리고 템플릿의 내용을 복사해서 이것을 붙여넣기 하고요. 그 다음에 우선 자바스크립트부터 하죠. h1 자바스크립트라고 하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스크립트로 시작해서 스크립트로 끝나야지 자바스크립트죠. 자, 여기다가 이제 제가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변수의 이름은 자, 예를 들면 name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egoing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document.write.name이라고 하면 뭐가 화면에 출력될까요? 자, 4번을 해보면 egoing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것만으로는 조금 정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이 상태로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문자와 뒤에 있는 문자를 더해야 되니까 더하기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going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PHP를 한번 해보죠. 똑같습니다. 자, h1 php 그리고 여기에다가 php는 달러로 시작해서 예, 화면을 출력할 때는 echo를 쓰셔야죠. 이렇게 하고 출력해볼까요?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죠. 자, 근데 이걸로는 또 부족하죠? 조금 더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php는 문자와 문자는 점으로 연결해 줘야지 점 연산자를 써서 이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것을 실행해보면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죠. 자, 여기다가 점을 붙여서 맞춤표를 붙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변수를 사용하는 건 알겠는데 왜 변수를 써야 될까요? 왜? 항상 우리는 왜라는 거에 대해서 굶주려 있잖아요. 자, 왜 변수를 써야 되냐면 변수를 써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해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하자면 이 프로그램을 최대한 변경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변수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안녕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제가 변수를 쓰지 않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이고잉님.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키면 잘 작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그리고 여기에 안녕하세요, 이고잉님이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지금은 한 줄짜리인데 여러분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저게 한 줄이 아니라 뭐 수천 줄이고 그 안에 수많은 곳에 이 egoing이라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그런데 누가 와서 이거 오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egoing이라는 이름에 또는 이거를 egoing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코드에 egoing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다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안정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거죠. 최대한 변할 수 있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서 변할 수 있는 부분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egoing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name으로 하고요. 저는 이 프로그램의
처음 시작되는 부분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줄이 아니고 한 천 줄, 만 줄 정도 된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프로그램은 금방 복잡해지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프로그램을 수정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여기에서 그 긴 코드에서 그 내용을 찾으실 필요가 없이 위에 있는 내용만 egoing에서 한글로 egoing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프로그램은 이 부분은 가변적인 것, 변할 수 있는 부분, 이 밑에 부분은 변하지 않는 부분,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그램의 수정이나 변경이 있을 때 이 부분에 집중해서 수정을 하면 된다는 장점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변수를 쓴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만으로 변수를 얘기하기에는 변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고정적인 것과 확정적인 것과 변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데 변수가 매우 요긴하다라는 정도로 변수의 쓰임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